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단오절 연휴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밤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인 황푸간병 와이탄에서 수십 대의 드론이 공중쇼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론이 통제력을 잃었고 마치 폭격을 가하는 것처럼 강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추락하던 드론은 아래를 지나던 유람선 위에 집중적으로 떨어졌고 유람선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드론의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는 사고까지 있었는데요. 드론쇼를 기획한 회사는 이 사건을 무마하고 싶었겠지만 목격자들이 이 영상을 수많은 SNS에 올렸고 이 믿기지 않는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조명을 밝힌 드론 수십 대가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마치 폭격을 가하는 것처럼 유람선 위로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은 사실 처음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 업체인 이항이 이번 사고를 낸 업체인 이항 첸지 문화 미디어라는 회사는 자사와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라는 성명까지 발표하자 오히려 다시 주목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항이 아니라고 하니 믿어야겠지만 이항 첸지 문화 미디어와 관련이 있는데 은폐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중국에서는 이제 자국 회사에까지 짝퉁이 버젓이 등장하는 것인지 무엇이 됐든 참으로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드론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정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적 기지에 투입돼 정찰 업무를 수행했고 위성 제어 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 지역 등에 투입되기도 하고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고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의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 잠무시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탑재한 드론에 공격이 발생했는데 인도는 이것이 중국산 드론을 이용한 파키스탄의 공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외신들에 따르면 모두가 잠든 새벽 잠무시 공군 기지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투해 군인들이 부상을 입고 건물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가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지역으로 인도에서 유일하게 힌두교가 아닌 이슬람 신자가 다수인 곳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이 지역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요. 특히 이번 폭발 사고 역시 파키스탄이 중국제 드론에 무기를 실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드론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한국은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K2 전차를 양산 중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후속 모델인 차세대 전차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 방호 장치, 그리고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치들을 탑재해 다양한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드론을 전차에 탑재하는가 하면 경항모에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경항모에 드론을 탑재한다. 무슨 소린가 하면 바다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고려하는 것이 항공모함 건조입니다. 하지만 수조 원이 넘는 거액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통적 방식의 항공모함이 아닌 무인기를 운용하는 드론 항모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드론을 이용하면 해상 전투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대 이후 전쟁 무기의 환경이 무인화 그리고 소형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연안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요즘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 함정이 섣불리 해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 항모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예를 보면 드론 항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터키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자국의 아나돌루함에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마음을 바꿔 러시아산 S-400 대공 방어 체계를 도입하자 미국은 보복 차원에서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제외시켜버립니다. 할 수 없이 터키는 대안으로 프랑스 라팔M이나 러시아 미그 29K를 고려해봤지만 크기도 작은 아나돌루함에는 탑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터키는 지난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르메니아 전차를 다수 격파해 성능을 입증한 자국산 무인 공격기 바이락타르 TB2를 개조해 아나돌루함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공모함에 드론을 탑재하는 방식이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은 전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은 비행 갑판과 155mm 함포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춘 미니 드론 항모를 검토 중인데요.
만일 중국과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미국 해군의 핵항모와 강습 상륙함이 중국 공격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드론으로 중국의 해안 방어체계를 무력화한 뒤 핵항모와 강습 상륙함 전단을 연안에 접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드론 활용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CNN은 무인 드론 공중 급유기 MQ-25 스팅레이가 미 해군의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무인 드론 급유기가 공중 급유에 성공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중 급유는 기류 등의 영향을 받는 3차원 공간을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라 미국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공중급유 사건은 드론이 감시 정찰의 임무는 물론 공중급유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일명 멈티 편대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이처럼 드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드론 항모 개발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한국은 2030년대를 목표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3만 톤급 경항모를 건조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유력 기종인 F-35B는 생산량이 적으며 기체 구조가 복잡해 가격이 비쌉니다. 영국조차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에 탑재할 F-35B를 충분히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죠. 그래서 드론 항모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크기가 작은 드론은 경항모에 많은 수량을 탑재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적 함정이나 지상 및 공중 표적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역시 멈티 체제를 위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헬기에서 정찰 및 타격용 무인기를 운용하는 멈티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는 AH-64 아파치 공격헬기와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은 멈티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현재 러시아와 수소 드론을 함께 개발 중인가 하면 물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확보하기도 했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항공모함에 한국에서 개발한 수소 드론이 장착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기술력은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도 감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은 초소형 드론을 식별해 전파 교란으로 상대 드론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군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으로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는 미래 전쟁은 곧 드론 전쟁이 될 것이며 전쟁은 이제 수만 명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양상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로 전쟁을 주도하고 드론의 움직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드론을 활용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는 이처럼 진지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처럼 유람선 관람객들을 향해 부실한 드론을 폭탄처럼 쏟아지게 하는 헛발질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